아니라고 했는데요. SK이닉스 쪽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부인했죠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트로트죠. 네, 화웨이의 휴대전화 최근에 공개된 거에서 SK이닉스의 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테이버 교수님, 이거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? SK에서는 조사를 하겠다. 라는 얘기를 했죠.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? 일단은 SK이닉스가 찍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어찌 보면은 화웨이폰을 까서 그 안에 있는 부품을 확인을 했고 네.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점은 일단 SK가 팔았든 안 팔았든 나왔다는 건 팩트가 되겠죠.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팔지 않았다. 그런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구해서 넣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향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과연 SK가 악재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왜냐 그러면 화웨이는 지난 몇 년간 핸드폰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는 이번에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없던 곳에서 수요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또 SK 거의 제품이 나왔다라는 점. 그러니까 말 그대로 0에서 플러스가 됐는데 조사해보겠다. 그리고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0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랠리는 결국 HBM입니다. 근데 그 부분에선 전혀 타격이 없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시장에는 노이즈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뉴스 자체만 놓고 보면 네. 그냥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예. 계속 꼬리를 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둘러싼 지금 환경들이 이걸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. 어떤 그러니까 게 실라노 칩 공개된 것도 이제 기존의 양상과 달랐잖아요. 그러니까 사전 마케팅이나 그런 거 없이 러몬드 장관이 방중 기간에 이제 예고 없이 공개를 했던 거고 7나노 칩 자체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미국 내에서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그 안에 하이닉스 칩도 같이 네,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. 그럼 이제 미중 관계, 미중 협상 결과가 뭔가 중국 입장에서 불만족스럽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네. 협상의 핵심은 반도체고 그 이면에 또 AI도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그 중국 당국이 7나노 칩 공개를 했고 그럼 이제 앞으로 미중 관계가 다시 화해 무드에서 강공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 다 지금 연결돼서 해석이 되는 가운데 지금 하이닉스 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나왔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사안이지만 이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진 않는 거죠. 그래서 주가 하락세는 뭐 HBM, 뭐 삼성전자 HBM 이슈도 있겠지만 네. 이것도 더해진 양상이 아닌가. 지금 오늘도 같은 경우도 갈수록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맞습니다. 있는 모습이거든요. 참 안 좋은 시기에 이런 뉴스가 터졌다.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국가 SK이닉스의 주가는 4%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최근 좀 박스권의 움직임 보였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하이닉스의 하락의 원인은 그럼 한두 가지가 아닌 거네요. 지금 보면. 네,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장 큰 본질은 혼자 독점하고 있던 HBM3 시장을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뭐 일부 예상에서는 내년도에 거의 절반을 삼성전자가 가져간다. 뭐 그 이상 가져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네.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그동안 대형 반도체에선 선도주로 움직였던 SK이닉스의 부담인 상황에서 악재를 맞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건 레토릭과 실질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뭔가 텐션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화웨이 메이트 60이 과연 뭐 몇천만 대씩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인가 아니면 우리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고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는 분명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EUV가 아니라 DUV로도 10나노짜리를 계속 작업하면 7나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벌써 2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중국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SK하이닉스의 DDR5나 UFS 3.1 이런 것들은 중간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겠죠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화웨이 메이트 60이 뭐 한 번에 뭐 몇천만 대씩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서 네. 정말 뭐 미국 애플 밀어내고 전부 뭐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이 사용하는 제품을 메이트 60으로 바꾼다 뭐 이런다면 뭐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뭐 김대중 고수가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.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입장에서 조금 굉장히 불편한 점은 이럴 수 있다는 거죠.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효율이 안 나오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중국은 국가가 돈을 댈 테니 효율이 안 나와도 만들어라 하면 일부 찍어낼 수가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체크해 볼 것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단기적인 노이즈의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지금 일단 SK하이닉스 칩이 나온 게 가장 이제 최근에 불거진 SK하이닉스 악재입니다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썼을까? 아니 뭐 다른 쪽에서 이제 수입한 거를 화이하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. 그 예전 엔비디아 칩도 그렇지만 암 시장에서 그걸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거래를. 보는 거고 아까 DUV 장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통제가 화웨이가 통제 걸리기 전에 그 한 4,500대 정도 그 장비를 중국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그걸 돌려서 지금 7나노 칩을 만든 것 아닌가라는 게 이제 하나의 또 시나리오인 거죠. 근데 저는 주목하는 건 중국 내 분위기인데 어때요? 7나노 칩 이제 그 생산 소식이 작년에도 있었어요. 1년 사이에 지금 이제 실제 상용화된 칩이 바뀌어서 나온 거니까 되게 환호하는 분위기예요. 그러니까 반도체 굵기에 성과를 냈다. 그리고 더 확대해서 이걸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성과로까지 확대해서 지금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분위기고요. 정치적으로도 번지는군요. 네.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 인민들이 이 정부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됐는데 오랜만에 중국 내에서 애국심이 지금 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화웨이 신형폰이 뭐 사전 판매 뭐 1억 대 뭐 얘기가 나오던데 간단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. 분명히 네. 중국이 또 워낙 내수시장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통제력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네, 판매량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있어서 좀 호재만 쏟아져도 반도체 주들이 제대로 갈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를 자꾸 뭐 고래 싸움은 새우등 터지듯 막 끼워놓고 좀 자꾸 계속 반도체 쪽에 좀 리스키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김태준 교수님의 네. 마지막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반도체 주 조정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나 내년에 대한 전망으로 저가 매수, 뭐 조정시 매수 유효합니까?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좀 하락하고 있죠. 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중국 관련 이슈의 하락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의 하락이고요. 저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기업이 물건을 팔고 안 팔고는 먹고 사는 문제이거든요. 네. 누가 팔지 말라고 해서 그걸 그냥 안 팔고 있으면 망합니다.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중국의 그 반도체를 수출한 것은 하이닉스가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%가 넘기 때문에 중국에 팔아야 됩니다. 그래서 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노출되면서 악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상쇄하는 부분으로서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한마디만 첨언드려야 돼요. 저는 자꾸 미국 정치권이 걱정이 돼요. 뭐라고 할까요? 지금 이 뭐 아이폰 사태부터 해서 7나노 칩 이슈가 터지니까 지금 미국 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대리기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중국 대리기 나서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레거시 반도체까지 전수조사하자 14나노 이하가 아니라 옛날 그 사양 낮은 반도체 칩까지도 다 통제 걸자라는 굉장히 강경파 목소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제재 서명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투자 제한하는 거, 수출 통제하는 거. 행정제재 서명을 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에 의회가 너무 강경하게 나올까 봐 그 법안들을 낼까 봐 행정제재로 사전 차단을 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네. 미국 의회는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. 그럼 원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가면서 화해 모드로 가나 했는데 지금 이 방향이면 다시 방향이 디커플링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우리한테는 작용하는 거고 특히 반도체까지 중국에 이제 공장 생산 라인 두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상상하기 싫지만 지금도 캐펙스 투자나 장비 드리는 거 다 미국에 유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네. 이거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네, 다시 살얼음판 위를 걷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건 맞아요.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거죠. 자기들이 둘이 싸우지 왜 자꾸 우리를 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는 좀 멀리 보고 길게 보면은 뭐 저가 매수도 할 수 있고 조정시 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떻게 좀 강경하게 대응을 또 하고 나서는지 여부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